반갑습니다. 오, 오늘 그 머리 묶으신 모습은 또 새로운 양소영 변호사를 네. 네, 생각하게 그러게요. 하는데. 저도 오늘 네. 강의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서 예, 좀 다르게 한번 보여드리려고. 네. 네, 워낙 또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시잖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친절하게 쉽게 또 네. 법률 설명 잘해주시고. 네. 네. 요즘은 법정에서도 서시지만은 네. 대중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강연 많이 하신다면서요? 네, 네. 사실 법률 강의가 재밌지는 않아요. 재밌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느낀 것들을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. 왜 의사분들이 환자한테 예방법 알려주듯이 네네. 변호사들이 좀 느낀 거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뭐 재미는 없지만 네.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, 네. 원래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인 걸 보면 연세 드시고 은퇴 이후에 법률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. 네네. 실제로 굉장히 많으시고요. 또 그 피해라는 것이 사실 40대, 30대에 당하는 거하고 50대, 60대 당하시는 거와는 다른 게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모으신 거잖아요. 그걸 한 번에 이제 뭐 소위 없애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갑자기 극빈한 상태로 전락을 하니까 예 그래서 알면 당하지 환경입니다.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. 네 미리 또 점검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아신다면 좀 더 피해를 줄이실 수 있으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여러분 오늘 네. 열심히 보셔야겠습니다. 네. 박수로 강연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이제 주로 가정 법률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주로 하는 파트가 이혼이나 뭐 상속 이런 걸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님들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정말 주식으로 사서 막 10배, 20배 버신 분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뭐 70억, 90억을 정말 한 방에 날리신 분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가 좀 되는구나. 이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그러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고 싶고요. 오늘 제가 머리를 꽉 묶고 나왔는데 우리 정신줄을 이렇게 꽉 한번 오늘 묶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. 이게 사실 저한테도 해당돼요. 저도 뭐 엊그제 이상한 얘기 들으면 혹시 좋은 기회가 아닐까?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금방 사람이라는 게 그러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보니까요. 어머님 세대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실 때만 해도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. 뭐 애들 시집 보내고 좀 뭐 손주 키우다가 조금 알타가 돌아가시면 되는 정도였는데 여기 59년생 있으십니까? 59년생이 기준으로 했을 때 9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50%가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40년 50 KBS